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 중에서 지역별로 어떤 득표를 하고 있는지 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17곳, 세종을 포함한 17곳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14곳에서 앞서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3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38.6%와 27.6%의 득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체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38.6%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개표가 11.5%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41.2%의 지지를 얻고 있고, 서울 25곳 가운데 24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회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은 아직 개표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푸른색과 붉은색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총 16개 지역에서 9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37.4%. 2위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득표율 34.2%입니다. 자, 이번엔 8곳의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8곳 모두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득표율도 48.1%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34.8% 진행이 됐네요. 네, 다음 지역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6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지역이 크기 때문에 반반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곳에서 앞서면서 현재 2위입니다. 네, 광주는 5곳이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4곳에서 1위입니다. 58.2%의 득표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전체 득표로 33.7%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1위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 한 곳이 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총 5곳 중에서 4곳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득표율은 44.6%.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지역은 없지만 득표율상 2위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곳이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울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6.1%의 지지를 얻고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30.2%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5곳 가운데 3곳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 2곳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인 상황입니다. 네, 다음 세종시로 가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3%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위입니다. 네, 31곳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이 많죠. 28곳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40.4%고요. 안철수 후보가 지도에는 색깔이 없지만 전체 득표수로 23.5% 2위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이시는 빨간색 3곳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하고 있지만 전체 득표율은 3위입니다. 네, 다음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알록달록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8개 지역 중에서 8곳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10곳에서 앞서며 지역상으로 선두를 달리는 지역은 많지만 득표율상으로는 2위입니다. 30.9%. 개표 29.4% 진행되고 있는 충북입니다. 충북에서 11곳 중 8곳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전체 득표수에도 39.2%의 지지를 얻으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곳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 전체 득표율은 26.8%입니다. 네, 다음 충남으로 가겠습니다. 충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총 9곳에서 앞서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6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전북 판세 14곳 모두 문재인 후보가 1위입니다. 63.6%의 지지를 얻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25.6%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는 24.2%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으로 가겠습니다. 푸른색으로 물들었죠. 22곳 모든 곳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23곳 모든 곳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득표율도 55%의 지지를 얻으면서 1위, 문재인 후보가 18.4%로 2위입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경북과는 달리 경남에서는 푸른색도 조금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8곳 가운데서 15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2위는 3곳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제주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4.5%를 득표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21.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1위인 곳 두 곳 모두입니다. 대표는 18.7%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판세 살펴봤습니다.